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 이제 신행 일을 하신 지 5년이 나오셨는데 네. 혹시 그동안 잘 보시는 점사 있으실까요? 잘 보는 거는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점사를 보시러 오시면 어느 분이 어떻게 가신 분이 있는지 그런 귀신지기를 제가 좀잘 받아요. 그래서 그게 손님이 오시면 아 손님 중에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이렇게 가신 분이 계셔요 혹시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귀신지기를 좀잘 받는 편이에요. 귀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사람들 이제 손님 보면 잡귀가 붙었단 말이 아니에요. 네. 잡귀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귀가 붙으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뭐가 있다고 느끼시면 저희 선생님들을 찾아오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제 정신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잡귀가 붙어 있는 거는 저희 같은 분들한테 빨리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죠. 그러면 잡귀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되나요? 아니죠. 그게 시간이 갈수록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면 세월이 흐르고 가면 내 몸도 이제 약해지고 정신도 좀 해약해지고 그러면 우리 생각보다는 그 잡귀들한테 많이 지배를 당하죠. 저희 이제 몸 전체가 정신이고 마음이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도 기억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밖에 다니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혼자 막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거의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라고 좀볼 수도 있죠. 여자한테 네. 총각 귀신이 붙어갖고 네. 연애를 못한다는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글쎄, 저는 제 생각엔 좀 그래요. 아무래도 여자분한테 남자 귀신이 붙으면 남자가 몸속에 있으니까 그냥 못 하겠죠. 그럼 놔두지를 않겠지. 방해를 좀 하겠지요. 하려고 해도. 일반 사람으로 봐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사귄 걸 보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방해를 하고 싶어서 막 그러겠죠.